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다양한 코너로 찾아오고 있는 직무를 찾아라. 오늘은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그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탐구해보는 시간, 특집으로 직무 초대석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화 기자님이 출연을 해서요, 영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탐구를 해봤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을까요? 직무를 찾아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직무 초대석 오늘 살펴볼 직업은요, 바로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쭉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입니다. 현재 오늘은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혜성여자고등학교의 이범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성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이범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훈남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교육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정말 오늘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요. 담임도 현재 맡고 계신가요? 네, 지금 2학년 담임 맡고 있습니다. 네, 2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요. 사실 선생님이다라는 직업을 밝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소리는 어떤 얘기인가요? 먼저 이제 방학이 많아서 좋겠다, 방학이 맞아요. 있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에서 네. 그 학생들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주변 사람들이 요즘 학생들 힘든데 괜찮냐 힘들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범근 선생님 반 아이들은 착하죠. 네, 착합니다. 네, 역시 나쁜 아이들은 얼마 없고 착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오늘 탐구를 해볼 텐데요. 일반적인 질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별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회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가 되겠죠. 네. 먼저 이 질문 드릴게. 이범근 선생님 현재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아직 네, 이제 열정이 짧죠. 가득한. 네, 열정 가득한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혜성여고 첫 직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궁금한 게 또 학교를 이렇게 옮기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죠. 사립학교인 경우는 네네. 그 학교에 이제 정년 퇴임까지 있는 경우가 거의 평생 대부분이고요. 직장처럼. 네. 공립학교인 경우는 이제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옮겨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립학교인 경우에도 또 학교 옮기는 경우도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이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학과입니다. 현재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학창시절의 전공 역시나 관련 전공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네네. 국어교육과를 졸업해야만 이제 국어 선생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또 국문과하고 국어교육과하고 많이 헷갈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네. 예, 국어국문학과는 말 그대로 국어와 관련된 학문 그것을 탐구하는 과이고요. 네. 국어교육학과는 그 학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공부하는 과이죠.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국어교육학과를 전공을 하면요. 꼭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진로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라는 네. 진로로 가긴 하는데요.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대학에 와서도 자기가 선생님보다 좀 다른 진로를 네.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자라든가 기자요? 아니면 뭐 작가, 방송 작가 같은 경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니면 학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학원 국어 선생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가정도 함께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기 전공으로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네. 케이스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신이 졸업한 그 학과 전공에서 나오는 교원자격증으로 네.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국어교육과를 졸업해야만
국어 선생님 할 수 있고 또한 영어 교육과를 졸업해야만 영어 교육과를 이제 영어 선생님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이 사회 네. 교육과를 복수 전공해서 아, 교원 자격증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경우에는 네. 학교에 따라서 국어 선생님이 사회를 가르치거나 네. 아니면 뭐 한문을 가르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교원 자격증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나요? 교원 자격증은 이제 국어 교육과 그 사범대 안에 설치된 다양한 네. 과를 네. 말 그대로 졸업을 하고 졸업 이수 요건이 되면 그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언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왜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네. 국어에 대한 어떤 흥미 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좋아하고 아니면 책 읽기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국어가 그것만은 아니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농담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고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맥락, 상황, 웃긴 네. 상황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게 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같이 네. 질문하고 토론하고 네. 그럴 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느껴지는 어떤 희열, 쾌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국어도 좋아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고 천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과외를 받아야 되겠네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네. 어려워요. 네, 그렇군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학생인데요. 이 질문이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미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학생과 친하신 편인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친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친하죠. 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친해지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친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서로 학생들하고 선생님은 늘 꾸준히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으로 나오는데 너무 친구같이 지내시네요. 네, 저 교생 선생님 왔을 때 그 찍은 거고요. 저건 또 그때 인기가 네. 대단하셨겠네요. 같이 네. 유적 답사 갔을 때, 너무 좋아 보여요. 벚꽃 네. 구경 갔을 때고요. 네. 진짜 좋아 보여요. 네. 학생들과 이제 친하지 않으면 네. 그 대화할 때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그런. 외계어까지는 네. 아니지만 아이들의 언어는 좀 다르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배우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라든가 네. 그런 것들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보이 네. 아이돌 그룹 노래도 네. 들으면서 출근하고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빠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이 아이돌의 팬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유난히 좀 예쁘다, 착하다 네. 이런 학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예뻐 보이면 정말 좋은 이제 환경인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중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학생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라든가 아니면 목표가 되게 분명한 학생들이 되게 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성적이 좀 낮아도 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막 이렇게 계속 갈구하고 뭔가 찾아가려는 눈빛이 보이는 학생들이 되게 예쁘고 네. 그다음에 예의범절이 바른 학생들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렇구나. 네. 저는 학원 선생님, 영어학원 선생님 봤었는데 저도 예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난히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예쁜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선생님이 또 진로를 잘 찾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계세요. 네. 근데 고3 담임을 맡아본 적 있으세요? 고3은 제가 아직 사실 없는데요. 네. 근데 뭐가 많이 다른가요? 좀 다르죠. 근데 제가 고3 담임을 맡아보진 않았지만 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교무실이 고3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교무실이에요. 네. 그래서 옆에서 언젠가는 저도 해야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네. 이렇게 보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학년, 1, 2학년 다니는 거 달리 이제 고3이라는 건 학생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서 네. 학창 시절 끝내는 이제 그쵸. 시기고 또한 대학 입시가 결정적으로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과 끊임없이 상담하고 학생들 성적 관리해 주고 네. 굉장히 섬세하게 학생들을 이제 챙겨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서 선생님들 되게 많은 네. 신경을 써야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성적 관리도 해줘야 되겠지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건강 문제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별로 이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에 대한 사소하고 사적인 질문들. 빠밤.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빠르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도 교무회의나 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거 조회 좀 지겹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지겹죠. 저도 역시나, 이제 네.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고 이러면 지겹지만, 근데 그때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네. 학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네. 또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잘 들어야 됩니다. 네, 결국 학생 때 조회와 선생님 조회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회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짧게 하세요 아니면 좀 길게 하세요? 저 아침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애들 왔을 때 좀 아픈 애들이 있나 그런 체크하고 그다음에 네, 교실 상태 네. 네, 체크하고요. 네. 근데 종례를 길게 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죠. 힘들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례를 좀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반 애들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선생님께 종례, 감사드리세요. 종례 짧게 하는 편입니다. 네. 주로 이제 건강해라. 뭐 네. 웃긴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아, 진짜요? 매일 일정 얘기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선생님만의 생각은 아니시죠. 짧다는 것이.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점 바로 이 방학이 아닌가 싶은데, 방학 때 사실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네. 다 쉬시는 건 아니시죠? 방학은 한 달 정도 되는데 네. 보충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달 중에 한 뭐 보름에서 3주 정도를 보충 수업 하시고 네. 아니면 그 남은 시간에는 연수 같은 걸 많이 들으시죠. 이제 집에서 들으시는 원격 연수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합숙하는 연수라든가 이런 거 들으시고요. 네. 아니면 다음 학기에 준비해야 할 교재 연구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시간이 나오면 여행도 가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방학과는 좀 다르고 역시나 이 수업 준비를 위해서 바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방학 중에 당직이나 뭐 이런 거 보충 수업 등 준비 안 할 때는 주로 뭐 하세요? 주로 개인적인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는 취미도 거기서 좀 학생들한테 좀 들려줄 게 있을까 내가 수업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네. 있을까 이런 것에 좀 촉을 세우고 네. 다양한 취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방학은 길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 직장인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렇죠. 역시나 부러운 점이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선생님도 수업하기 싫을 때 있으시죠?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싫을 때가 있다기보다 네. 좀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힘들 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제 능력의 부족과 같은 건데 이제 네. 교실 문을 딱 닫고 나올 때 네. 개운하면서 오늘 잘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 반면에 그쵸.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을까 네.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나올 때가 좀 어렵다 아직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 학생들이 보고 있었고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요즘도요 비 오는 날 막 이럴 때 아이들이 저 공부하기 싫어요 막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저한테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별로 안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진짜신가요? 네. 약간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해요. 묻지 않아도 네. 스스로 내 첫사랑 얘기해 줄게. 수업 시간에 이제 사랑과 관련된 시라든가 그런 작품 얘기할 때 네. 별로 안 궁금하지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다 궁금한데 이제 안 궁금한 척 한 걸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렇군요. 그런 요청을 안 하는데 직접 해주신다. 너무 네.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네. 네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학생들이 교과서에 없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실 모르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죠. 사람인데. 네. 근데 잘 모르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네.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고민해보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찾아보고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테니까 네. 뭐 한 시간 뒤에 와라. 한 시간 뒤에 와라. 점심시간 네. 때, 시간이 할 때 와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 좀 거기를 넘어가려고 이제 네. 좀 부정확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 예전에 과외할 때 네. 제 SSAT 과외한 적이 있는데 네네. 모르는 그 단어 물어봤을 때 같이 네. 그냥 사전을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좋고요. 네, 근데 여기 뭐 교과서에 다 있어. 내가 너한테 숙제로 내줄게. 이런 말씀은 안 하시죠? 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된다면 남고, 여고, 공학 뭐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곳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고 아니시죠? 지금 여고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쵸? 네. 공학이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왜 그럴까요? 여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이 네. 좀 더 얌전한 편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전 남자다 보니까 네. 뭐 10대, 뭐 17, 18, 19 네. 그 여학생들의 마음을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 남자니까 남자로서 18, 19 뭐 이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네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여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네. 이제 가르칠 때 남학생들과 이렇게 있을 때 장점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있겠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군요. 이범근 선생님은 어떤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남중 남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남중 남고를 나와서 여고로 가셨다니 정말 좋은 직장을 네. 선택을 하셨네요. 좀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담임선생님께서 아. 초임 발령 받으신 여자 네. 선생님이셨는데 아. 정말 그 열성적으로 우리 막 동생들처럼 네. 챙겨주시고 그때 제가 좀 키가 네. 큰 편이어서 네. 일찍 커가지고 네. 그때 키가 가장 크니까 네. 그 젊은 여선생님들이 힘들거나 아. 그 담임선생님이 힘들거나 아니면 좀 들기 어려운 것들 같이 아. 들고 방과 후에도 남아서 같이 예쁘셨구나. 얘기하고 네.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초임 역시 선생님들 열정 넘치시고 이러실 때 네네.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사소하고 살짝인 질문들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어디 가서 물어보기 좀 곤란하고 애매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범근 선생님께서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너무 제가 좀 뭐랄지 무례하거나 이런 질문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네. 좀 더 네. 솔직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네. 사실 더 솔직한 질문 하고 싶은데 이 네. 방송 관계상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네. 네.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 많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김수민 캐스터가 전하는 이 아르바이트 플러스 보고 와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방학 기간이라 아르바이트 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왕 하는 아르바이트,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경험해 본다면 앞으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아르바이트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카트 운반과 수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이고요. 근무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남성분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4만 6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수 방법 살펴보면요. 이메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타미야의 채용 소식입니다. 타미야에서는 판매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아이파크몰에서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무관하고 성별도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그린아이의 채용 소식입니다. 그린아이에서는 게시판 및 컨텐츠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그린아이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프루덴셜 생명보험의 채용 소식입니다.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는 영업추진팀 사무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25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마감일이 1월 26일 오늘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 특집 직무 초대석 오늘은요, 혜성 여자고등학교 이범금 선생님을 모시고 이 선생님이 대한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 점, 뭐 꿀팁, 조언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경력이 되게 짧고 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것보다 네. 선생님 일단 많은 학생들하고 자기와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행동 패턴도 다른 학생들과 대화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릴 때부터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자신과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자기랑 취향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편견 없이 대화하는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꼭 필요한 네. 그런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더 하나 드릴게요. 이범근 선생님께 선생님이란 이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이란 학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계속 자기가 변화하지 않으면 네.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그다음에 계속 반성하면서 학생들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의 위치에 더 가까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이 선생님이랑 오히려 배우는 사람이다, 학생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TV로 우리 선생님, 훈남 선생님을 보고 있을, 방송을 챙겨보고 있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혜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7반 학생들,
작년 3월부터 이제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서 이제 3학년 진학하게 됐는데 무엇보다 건강하고 우리가 작년 처음에 만나서 인사했을 때 그 느낌으로 3학년 때도 열심히 해서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꿈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우리 제자들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 직무초대석 오늘은요, 이범금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직무를 찾으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